안녕하세요. 상의모입니다. 오늘은 제가 백설기 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자, 백설기는 이게 종이컵으로 10컵이거든요. 흰 맵쌀을 불려서 만든 겁니다. 100% 맵쌀입니다. 100% 맵쌀 하는 거는 옛날식이거든요. 옛날에는 이렇게 맵쌀로 해서 좀 포슬포슬한 백설기인데 요즘은 그런 백설기 잘 없거든요. 좀 찹쌀이 좀 들어가서 쫀득쫀득한 백설기가 많잖아요. 이미 방앗간에서 살 빻아올 때 이미 여기 소금이 조금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다가 설탕을 좀 넣어요. 밥숟가락으로 두 개, 세 개, 네 개, 한 다섯 개. 소주잔 한 잔 정도. 뜨거운 물 아니에요. 찬물이에요. 물을 이렇게 조금 섞어줍니다. 약간 서로 붙도록 찰기를 만들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많이 넣으시면 큰일 나요. 이게 수제비 되거든요. 그냥 이렇게 정말 한 컵 정도 넣으면 이미 수분은 어느 정도 있거든요. 있어도 조금 더 넣어줄 거예요. 비벼주면은 이제 수분이 서로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다 소주잔 한 잔을 더 넣어줄 거예요, 물을. 두 번째 물입니다. 소주잔 한 잔 더 넣어요. 또 비벼줍니다. 살 속에 수분을 좀 더 줘서 쪘을 때 서로 이렇게 점착력이 생겨갖고 붙으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요즘 뭐 찹쌀을 좀 섞으시면 이런 과정은 없어도 될 것 같아요. 이거 완전 옛날식이거든요. 그래도 가끔 옛날 백설기가 먹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드시면서 이렇게 보슬보슬 떨어지는 그런 백설기. 자, 이거를 체에다 이렇게 한번 이렇게 걸러줘야 돼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렇게 뭉쳐있던 것들이 이제 풀어지죠. 이렇게. 보시죠. 이렇게. 가루를 체에다 다 내려줬거든요. 이렇게 체에 내려주실 때는 이렇게 너무 고운 체에 쓰시면 안 되고요. 이렇게 떡가루가 충분히 내려갈 수 있는 정도의 그 굵기 체에다가 내려주셔야 됩니다. 제가 이거는 떡을 이제 설탕을 많이 안 넣고 조금 덜 달게 했기 때문에 그 단맛을 낼 수 있는 건포도를 좀 넣어줄 거거든요. 자, 종이컵 한 반컵 정도만 넣어줄게요. 남겼습니다. 떡을 한번 쪄볼 텐데요. 면보자기를 까시기 전에 물에 적셔야 돼요. 적신 다음에 여기다가 바로 떡 가루를 넣어도 되거든요. 저는 오늘 약간 케이크처럼 할 거기 때문에 떡 케이크처럼 찔 거거든요. 여기다가 떡 가루를 넣어주겠습니다. 살살 펴줄게요. 꾹꾹 누르시지 마시고. 건식 가루 아닙니다. 습식 가루예요. 불려서 직접 방앗간에서 빻은 거거든요. 만약 여기다가 생일을 선물로 드릴 것 같으면 글씨를 쓰셔야 되는데요. 건포도 같은 걸로 이렇게 뭐 건포도든 콩이든 무엇이든 간에. 자, 저는 이렇게밖에 못 썼습니다. 글자 하나 쓰고 나니까 공간이 없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찌는 거 보여드릴게요. 이제 쪄야 되는데요. 물을 한 40분 끓일 거기 때문에 40분 동안 끓여도 졸이지 않을 만큼의 넉넉한 물을 넣어야 돼요. 이렇게 넣어야 되거든요. 제가 예전에 이 떡 만들다가 실패해 본 일이 있는데요. 실패 보고 나서 이 냄비를 구입하게 됐는데 이게 저의 떡 전용입니다. 떡 찔 때는 딱 이런 이렇게 찜기가 냄비 속에 이렇게 쏙 들어가는 게 필요하더라고요. 뜨거운 김이 냄비 속에 이렇게 돌면서 이 떡을 충분히 익혀주거든요. 그런데 제가
떡을 실패한 경우가 있었는데 어떤 경우였냐면 이거는 큰 냄비에 축소판인데 제가 이걸 들고 나왔거든요. 자, 물을 여기다 넣고요. 전기를 이렇게 올리고 여기다 떡살을 넣고 이렇게 찌는 건데요. 여기서 실패를 봤습니다. 여기다 물을 넣고 쪘잖아요. 이 바깥에서 뜨거운 게 이걸 감싸주지 않으니까 이 가쪽에 떡살이 허옇게 안 익는 거예요. 속엔 익었는데 이겉 가쪽은 떡가루가 허옇게 그냥 남아있던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후에는 이거를 이제 이거는 떡 찢는 거는 포기하고요. 간단하게 까리고추찜 같은 거할때 이런 거 쓰고요. 그 후에는 이제 떡은 이걸로 찌면은 아주 100% 성공합니다. 이렇게 내솥 안에 찜기가 들어가는 거 있죠? 그런 걸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아, 그리고 이게 백설기를 이렇게 쪘잖아요. 쪄서 이제 잘라 드실 때 자르시면 이게 잘안 잘리잖아요. 떡은 익었는 거는 이미 완성된 떡은 잘라지기가 힘들거든요. 이렇게 잘라도 모양이 예쁘게 안 나와요. 지금 이 상태에서 잘라줘야 되는데요. 이런 칼로 있죠. 이렇게 금을 내주셔야 돼요. 물론 이거는 떡 케이크 같은 거는 이런 식으로 금을 내주실 필요는 없죠. 그래도 만약에 떡을 만드실 때는 이렇게 미리 금을 내주시면 이게 희한하게 쪄도 잘 갈라지거든요. 보통 떡은 다 그렇게 해서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미리 다 금을 내준 다음에 하나씩 딱딱 떼서 포장하는 거거든요. 그냥은 다 만들어 놓고 완성해서는 자를 수가 없습니다, 떡은. 이제 김이 오르기 시작했거든요. 뚜껑을 이제 덮었거든요. 이거는 조금 센 불에서 해야 됩니다. 낮은 불이 아니고. 떡집에서는 고온의 열기로 증기로 찜을 쪄내거든요. 근데 이제 가정에서는 그런 고온이 안 되니까 불을 세게 해서 아주 강한 불을 쪄내는 게 좋아요. 40분 하려고요. 그래서 물을 40분 끓여도 줄지 않을 만큼 넉넉하게 많이 넣어줘야 됩니다. 물론 중간에 안 되면 물을 이제 보충해 줄 수도 있겠지만 가능하면 좀 넉넉히 좀 넣어주는 게 좋습니다. 지금 한 20분 정도 쪄진 상태인데요. 제가 불을 조금 낮췄습니다. 중간 불로 뚜껑을 한번 살짝 열어봐 드릴게요. 이렇게 쪄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한 40분 쪄졌거든요. 자, 뚜껑 열어볼게요. 이렇게 깔아놓은 거는 냄비에서 여기 이 유리 부분에 수증기가 맺혀갖고 자꾸 떨어지면서 떡에 물기가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중간에 안 되겠다 싶어서 이거를 하나 덮어놨습니다. 면보자기나 이런 거 하나 덮어놓고 하시면 깔끔하게 쪄질 것 같아요. 그냥 백설기는 물기 좀 떨어져도 잘라서 그냥 드시면 되는데 이거는 또 케이크니까. 이제 다 됐습니다. 이제 불 끌게요. 자, 여기 이렇게 수증기 고여 있는 거 보이시죠? 이게 떡에 들어가서 떡이 약간 조금 망쳐졌거든요. 이런 거 뜨거운 거 만지실 때는 이렇게 장갑 안에 면장갑 하나 끼시고 만지시는 게 좋아요. 모양을 안 잡을 것 같으면 엎어서 보자기 쑥 빼면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지금 모양을 살려야 되니까 덮고요. 이렇게 해서 빼내면 되고요. 이제 장갑 벗어도 됩니다. 아까 제가 이렇게 잘라놨는 표시 보이시죠? 드러내면 쏙 잘라져서 나오거든요. 이렇게 만드시면 됩니다. 백설기 떡케이크가 되었네요. 감사합니다. 상의모였습니다. 자르는 거 보여드린다고 이렇게 칼집을 내서 잘랐잖아요. 생일 케이크를 만약에 만드실 때는 이거 칼집 내지 마시고 그냥 하시면 이렇게 매끈하게 됩니다.